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중국 시장, 그 안에서도 전기차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자, 오늘 이분은 처음으로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네요. 네, 약간 긴장하신 것 같긴 한데. 박주영 연구원 저기 나오셨는데 축구를 잘하십니까? 좋아하는데 네.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불쑥 물어보시네요. 아, 이게 아니고 이제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운의 스타죠. 실력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었고. 네,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혹시 저기 우리 저 박주영 연구원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 비해서 다 못 풀고 가면 섭섭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요. 있는 기량을 네. 네. 아주 이제 공중 날라차기까지 해서 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중국 그리고 유럽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최근에 어떠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기업들 봐야 할지 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도 사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확 좀 꺼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다, 많이 회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분위기 어떤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부진을 뒤로하고 네. 7월부터 이제 판매량 증가율이 네, 플러스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있었던 10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 증가를 하면서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10월 누적 판매량이 YOY로 마이너스 8%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연초 코로나 때문에 그 전기차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되게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연초에 저렇게 그 줄어들었었던 이유가 네네. 소비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공장이 셧다운 돼서 그랬던 거예요? 공장 셧다운도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소비도 많이 미치게 됐었죠. 근데 이제 그 하반기부터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 자연히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관심을 가졌던 늘어났던지 아니면 관심 가졌던 그 포인트는 어떤 게 있나요? 뭐 보조금이나 그런 이슈들이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보시면은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저 효과 때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7월부터 19년 7월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을 시작을 합니다. 네. 이랬던 이유가 이제 당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크게 축소를 하면서 시장 수요가 감소가 됐는데요.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거리 구간별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전 구간에서 보조금을 절반 이상 축소를 하면서 2019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약 30% 정도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주행 거리 구간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무슨 이제 자동차 주행 거리가 전기차 주행 거리가 이제 100에서 200까지는 매니안 200에서 300km까지는 매니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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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찰 때 이제 보조 가격이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사는 거죠. 그 미리 알 수 있나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그 공시할 때 이제 보조금 포함해서 얼마까지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사이트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기 연간 기준으로 한 2만 킬로 탄단 말이에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충전했을 때 탈 수 있는 그렇죠. 거 얘기하는 1회 충전했을 때 몇 킬로 가냐 이 전기차가 아 전기차 용량 아, 네네네 내가 앞으로 얼마 탈지를 예상해서 조금 준다 주행 거리별로 하니까 나는 출퇴근을 저기 짧게 하고 길게 하고 이게 아 그게 아니고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고 그렇죠 그럼 뭐 고용량이니까 당연히 장려를 하는 거죠 차값이 비쌀 테니까 네, 네, 네. 아 그런 거군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왜 줄였대요 보조금을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 없이 이제 시장 주도하에 정부 개입이 조금 덜 하려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막 미국 애들이 막 들쑤셔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 이제 그 근본적인 저기 그 질문은 유럽 애들이 전기차를 저기 그 많이 만들고 쓰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걔네들은 또 그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저기 확고한 저기 그 문제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성장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CO2를 이제 발생시켜야 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당연히 좀 하기 편한 쪽이 그 기술 추적도 많이 돼 있고 하는 데가 이제 내연기가 잘 텐데. 중국이 전기차를 저기 그 저 선도해서 휩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우선 뭐
주요 원인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 환경 오염이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연기관차에서는 중국이 뭐 전 글로벌 시장을 이렇게 선도했다라고는 보기 힘든데 중국이 이제 야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말씀하시니까 또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CO2를 어쩔 수 없이 발전시켜야 되니까 전기차 산업을 이렇게 갖고 CO2 배출권을 받으려고 배출권 예. 아니 그저 그 아, 크레딧을 예, 그 크레딧을 그 가지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좀 저기 그저 그 CO2가 있습니까? 많이 나오더라도 이쪽에서 줄일 수 있잖아요. 아, 네네네. 아, 네, 그렇죠. 다른 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저기 그 거기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국가 내에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아, 네네.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그것도 예, 뭐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줄이면서 19년도 7월 이후부터 좀 전기차 시장이 약간 슬로우다운 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그렇죠. 올해 상반기 같은 거. 그럼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좀 줄어들면서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이제 최근에는 판매가 좀 늘고 있다는 건데 보조금 정책에도 변화가 좀 있나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완전? 네. 네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보조금을 많이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조금이 전체 이제 판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2년 전처럼 그렇게 보조금 이슈가 많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중국도 경제 발전시키면서 이제 선불원 먼저 부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아주 큰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그 1인당 GDP가 저기 그 뭐 6,000불, 7,000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바게닝 파워가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보조금이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도 있고 뒤에 말씀도 드리겠지만은 네. 자동차 전기차 하향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대적으로 낙후 구매력이 좀 떨어지는 도시에 이제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추가로 조금 보조금을 저가 모델에 한해서 네. 지급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그러게요. 어떻게 되겠네요. 구간별로 좀. 이제 지원하는 부분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전 수준까지 보조금이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네, 판매가 늘고 있는 건 그냥 기저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전기차 자체에 대한 니즈가 좀 중국 시장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이해를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테슬라나 모델 3나 그다음에 중국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좀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출시를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네.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제 기저가 일단 기저. 그러니까 YOY로 보더라도 기저가 있고 QOQ로 보더라도 기저가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기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저기 그걸 통제하고 저기 그 본다면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전망은 어때요?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우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도 판매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플러스 성장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확고하다고 보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에서는 전기차 침투율을 연간 판매량의 침투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몇 프로? 지금 이제 판매 침투율이 약 5%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팔리는 차의 전체에서의 비중이 5%라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아주 저기 그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이야기가 있는데 5%면 아주 높은 저기 그 점유율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나는 뭐 중국이 저기 그 전기차 시장을 주도한다길래 저기 한 50% 되는 줄 알았더니 아무래도 기관 내연기관 차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5%에서 이제 짧은 기간 안에 20%까지 올리겠다라는 건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렇죠. 목표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뭐 보조금 이제 적재적소에 넣고 이런 게 아마 포함이 되나 봐요. 정부의 전략은 어떤 건가요? 우선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중국 로컬 업체들이 테슬라 모델 3 같은 이런 경직성을 갖추면서 뭐 주행 거리나 그다음에 외관 디자인 등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모델 출시가 가장 중요하겠으나 네.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이런 정부 주도하에
정책에 의존하는 성장이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생각하는 주요 정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대중교통의 이런 전기차 사용 확대와 그다음에 중소형 도시에서의 보급 확대 이 두 가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이게 2019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네. 전기차 시장의 구조를 제가 그린 건데 이 전체 시장의 전체 수요의 50%를 차지하는 이 네모 안의 부분이 네. 정책에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정책적으로 조금 판매량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용 차량이 뭐예요?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택시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못한가요? 죄송합니다. 영업용 차량, 택시 같은 거? 네네. 일반 택시뿐만 아니라 이제 우버 택시 같은 게 좀 중국에서 많이 보급이 되어 네.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실제로 그 중국의 우버라고 하는 디디 추싱이라는 네, 네. 네, 기업 혹시 들어보셨을지 네, 네, 모르겠는데, 이제 이 플랫폼이 전체 중국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인들은 전부 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플랫폼에 있는 등록된 전기차 대수가 2017년 26만 대에서 19년 96만 대까지 4배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기에는 물론 일반 택시나 그다음에 그런 우버 택시 같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기차 비중이 많이 수요가 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중국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하향에 대한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전기차 하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중국 정부가 축소하는 큰 방향은 네.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적으로는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없이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이제 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도 많이 위축이 됐고 그리고 구매력이 떨어진 이런 중소형 도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중국 이름으로는 이제 자동차 하향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네. 이제 보조금을 추가로 일부 저가 모델의 경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네. 7월 첫 리스트가 포함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3개의 리스트가 있고 7월부터 이제 경차와 소형차 판매량 비중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과 핑크색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그 보조금을 추가로 조금씩 지급을 하면서 해당 중소형 도시에서 이제 수요가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자동차만 내려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 인프라라든지 그렇죠. 아직 그렇죠. 확충을 했는데 그런 거는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도 전기차로 많이 보급을 하고 한다고 하니 충전 대수가 뭐 미국이나 선진국만큼 보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계속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저기 저 뭡니까 저 경운기 갖다 놓고 저기 그 발전기 돌려가지고 충전하는 거 아닌가 물어봤네. 좀 발전광인데. 또 뭐 한다고 하면 스케일은 크니까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 걸 통해서 일단 5%에서 20%까지 비중으로.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도 이제 전기차를 사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으면 내연기관차를 사용했을 때 하고 또 이제 가성비, 예. 가성비가 이제 이쪽이 더 훨씬 좋아야지만 저기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기 아무래도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제품 가격의 하향 다운이 돼야지만 가능한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조금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좀 유예를 하지 않았나 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네네네. 그 사실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부품도 있고 장비도 있고 합니다만 그렇죠. 거기서 저희가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배터리 셀이죠. 뭐 CATL 이야기 많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밸류체인 내에서의 내재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 앞으로 이제 가격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차트 그림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중국 9월 누적 기준으로 전기차랑 배터리 시장 점유율 표인데 네.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체인 내재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의 BYD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LG 화학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다수가 CATL 그리고 일부 국한 하이테크나 CALB라는 중국 로컬 업체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지금 들어있는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 내 테슬라 기준. 네네,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중국 국내에서 하니까 CATL이 높은 건 당연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중국에서 달리고 있는 전기차는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모두 다 사실상 중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삭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테슬라 그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모델의 LG화학 거 채택하기로 했던 모델 Y 그렇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CATL 뭐 아무래도 등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판단인 걸까요? 모델 3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CATL도 납품을 한다고 계약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9월부터 좀 소량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고 지금 현지에서 보도는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LG화학이 더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회사를 가지고 저기 그 이야기하기 좀 뭐하지만 허접스럽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 아무 말 안 할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저기 저 어딥니까 저기 그 이 고급 쪽에 제품 쪽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하이 퀄리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 허접스럽다는 얘기지 뭐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증명해야 될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왜 저기 이야기를 못 합니까? 어? 아버지를 못 하고 CATL이 홍길동입니까? 그렇군요. 알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그 뭐 중국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밸류체인 내에서 또 종목을 선택할 그렇죠. 수도 있을 텐데 커가는 시장 안에서 뭐 중국이 이제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당연히 앞으로 잘 키워갈 것은 자명하고 어느 쪽을 저희 봐야 할지 중국 이제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을 볼 때 좀 두 가지를 좀 특징이 있는데 우선은 해당 시장에서 네. 배터리 소재별 시장에서 선두 기업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이런 소재나 배터리를 납품했던 레퍼런스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도 보시면은 산업 집중도가 다 상승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탑티어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인데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선두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이런 수혜가 가능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테슬라는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3%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21년부터는 모델 Y도 인도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SUV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모델 Y도 중국에서 판매 호조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제 모델 Y라고 하는 거는 이게 승용이 아니고 SUV예요? 네네네. 세단이 아니고요. 그 전기 트럭이 아니고 트럭은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지금 그거 저 잘 모르겠는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공장이 있지 않고 중국 쪽에서 저기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어떻게 공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공장도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저번 달 이제 유럽 수출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테슬라가 그래서 이게 포트를 보시면 원래 연간 생산 캐파가 연말까지 이제 20만 대를 계획을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내년부터는 최대 55만 대까지 이제 생산 증설을 하겠다고 우선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현지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보셔도 10월에 이렇게 데이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지 여부와 이런 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증설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은 뭐 저기 그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걸 다 하더라도 결국은 배터리 쪽에 그 영향이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단독직입적으로 쑥 한번 들어가 보죠 뭐. 뭐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은첩 고분이라는 이제 회사인데. 은첩 고분이요? 네네. 첩 고분이요? 저희 HTS 상에서는 창신신소재라고 아마 이름이 돼 있습니다. 이게 창신신소재. 사명을 한번 바꿨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좀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제 은첩 고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이 이제 분리막이 이제 주 사업이고요. 매출과 순이익 비중으로 보시면 이제 상반기 기준 54%와 85%로 사실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업 집중도가 상승하고 있어서 선두 기업이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테슬라의 수혜가 가능하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은쪽 호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반기 시장 점유율이 37%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년도에는 점유율이 약 15% 수준이었던데 수요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도 같이 상승을 한 케이스고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배터리 소재 가격의 이런 하락 압력도 커지는데 결국은 이제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반한 이익 성장이 이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축 거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에도 지금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소재? 네네네. 분리막. 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LG화학향 매출이 약 전체 12%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LG화학의 수요도 이제 같이 조금 누를 수 있지 않을까. 수위가 가능하다 은축 거부니. 이 점유율은 중국 다 중국 데이터 기준. 중국 데이터 기준. 근데 사실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많은데 하긴 뭐 중국 기업은 중국 내수 시장이 워낙 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중국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시장 40%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내수가 확고돼 있고 확고하고 밸류체인 내재화 수준도 높기 때문에 이 전체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자국 기업의 그렇겠죠. 네, 성장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네네. 올랐어요. 내내 우상향. 저번 주까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국 당국에서 네, 규제 조사를 좀 하겠다라는 이런 네. 소식 때문에 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온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좀 무분별한 투자나 혹은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중국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다는 거. 나는 그것도 좀 헷갈리는 게 아까 이제 저기 그 주행 거리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주게 되면 이제 자동차를 사는 그 저기 소비자한테 이제 그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이 기업들이 또 저기 그 저 보조금을 이제 그 저 챙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보조금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정부 판매 가격이 있으면 그걸 정부한테 보조금을 받고 그걸 그만큼 싸게 파는 거죠. 소비자에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소비자한테 계좌에 쌓아주는 게 아니고 여기 줘가지고 여기서 그 해서 소비자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제 소비자들은 그걸 그러면은 저기 결국은 이번에 보조금 저기 그 규제를 받는 쪽은 완성차 업체 쪽이 그 뭐 완성차뿐만 아니라 소재까지도 뭐 아무튼 조사하겠다는 대상에 소재 업체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완성차 업체들 그 BYD나 BYD는 네 뭐 이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리오 뭐 그래서 뭐 그 전기차 업체들이 약간 불안한 투자 심리 네, 하에 있다 보니 투자 약화했다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차익 실현에 이런 욕구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특정 기업을 이렇게 타깃으로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전반적인 현황을 계속 보겠다 이런 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올라서 이제 약해진 투자 심리에서 조정도 좀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많이 올라서 보니까 올 초 대비해서 뭐 두 배 이상 지금 오른 상황인데 지금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력 있게 보신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 윗단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많이 올라서 조금 뭐 지금까지 올랐던 것처럼 뭐 많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좀 아직 좀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데이터가 잘 찍히면서 네. 좀 이 성장성이 좀 눈에 보일 때 조금 반등 아니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네. 생각.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치환을 해보면 현재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저기 그 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저기 줄 수 있고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여기 공식이잖아요. 평가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근데 아무튼 것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저기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네. 유럽도 그 달리겠지만은 사실 뭐 성장 가능성이 더 큰 건 이제 중국 시장일 테고. 네, 뭐 중국도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 네.
또 중국 사람들이 또 한번 으쌰으쌰하면 또 저기 그 걔네들도 자국 우선주의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정부의 의지가 워낙 있는 네. 상황이기도 아, 하고. 황구시보에서 한번만 쓰면 돼. 네. 야, 저기 그저 우리 거 쓰자 그러면 다 쓰는 거지 뭘. 황구시보에 쓰라면 다 쓰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창신 신소재 네. 소재 기업 중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로 오늘 정리하면 될까요? 창신 신소재라고 얘기를 드렸고 아, 은첩 고분. 은첩 고분. 이런. 아 이름이 어렵네. 은첩 고분. 아니, 한자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아, HTS에선 창신 신소재로 찾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주영 연구원 모시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 그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